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도 제10판 신민법 강의 제2회독 10페이지에 불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해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불문문법. 불문문법으로서 문제되는 것은 우선 일종의 규정되어 있는 관습법과 조리가 있다. 그 밖에 학자들은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학설에 관하여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에 관하여 12페이지 차례대로 설명하기로 한다. 1번의 관습법. 관습법. 의. 관습법이라 하면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이 법이라고 인식되어 대다수인에 의해 지켜도 정도로 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1번에 관행이 존재해야 하고 2번에 그 관행이 법범이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관행과 법적 확신. 그리고 판례는 유사 인정되려면 헌법은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은 것을 요구한다. 그 밖에 관습법이 되기 위하여 판결과 같은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의 두 가지 요건 가운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습법이 되지 못하고 사실인 관습에 머물게 된다.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에 관해서 뒤에서 자세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런 것을 말하고 이러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며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보완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민법 제1조에서 관습법이 민법의 법원이 되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습법의 성립시키기 위해서 위 1, 2,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진 때이다. 그런데 그 시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법원의 판결에서 관습법의 존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관습법은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여 사회에서 행해지게 된 시기에 소급하여 관습법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된다. 관습법은 그 자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확정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법원이 관습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때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할 것이다. 12페이지 양가로 1번의 효력. 12페이지 양가로 1번의 효력. 관습법이 법원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배치되는 성문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문법과의 우열관계가 문제된다. 제1조는 명문으로 관습법이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은 보충적 효력설과 변경적 효력설도 대립하고 있다. 학설 판례를 정리하고 이어서 사견을 적기로 한다. 보충적 효력설, 관습법에 대하여 성문법이 없는 부분에 하나여 이를 보충하는 효력만 인정하는 견해이다. 변경적 효력설, 관습법에 대하여 이미 존재한 성문법을 개편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
의견에는 신법이 국법이 우선한다 하는 신법 보존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판례. 판례는 상제에 관한 가정안의 규칙 13조와 관습법 요결이 문제된 사안에서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그 외에도 관습법은 민법으로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그 점을 분명히 하였다. 사견. 변경적 효력설은 입법문상 고려할 여지는 있으나 해석문으로는 취할 수 없다. 그것은 1조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조가 입법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결국 관습법에는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있다고 하여야 한다. 양가로상의 특별규정.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민도 청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물권의 성립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관습법에는 보충적 효력만 인정되어야 한다. 상법은 제1조에서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그 결과 상관습법은 상법전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지지만 민법전에는 우선하게 된다.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였던 관습 중에 상속위법청구권은 상속에 개시된 날부터 20년의 경과금 수여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이를 적용하게 되면 위 20년의 경과 후에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진정상속인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20년 내에 당기나 처분을 통하여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무거운 부담을 껴안게 되는데, 이는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13페이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인연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이 관습법의 법적 규범이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민법 시행 전에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 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 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2분의를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는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 이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 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지금 관습법을 봤고요. 2번 조리. 양가일관의 의의.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 가리킨다. 이는 일정한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고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쓰는 말이다. 제1조는 재판할 수 있는 법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 조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리가 법원인지 문제된다. 양가로 이번에 조리가 법원인지 여부, 조리의 법원성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인정권과 부정설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인정설은 조리도 법원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그리고 부정설은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이다. 우리 판례가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판결에서 상관사 민법 규정 인사관습과 함께 조례를 언급하기도 한다. 이 판결 때문에 일본 여론은 우리 판례가 조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조리는 법원이 아니어도 재판의 중심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페이지 사견. 부정설이 설명한 것처럼 민법 제1조가 조리의 조리를 재판의 중심으로 부정하였으나 그것이 법 판결 시 자의적인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조리를 법원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조리는 법이 없을 때 법원에 적용되긴 하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3번의 판례. 판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된 규범을 가리킨다. 그리고 판례를 법이라고 하면 판례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례가 법원인가에 관한 학설은 인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 대립하고 있고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인정설은 판례의 법 형성적 기능, 일반적 구속력, 법인식의 변호원에 비추어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거나 판례의 법원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거나 또는 판례는 관습처럼 법적 확신의 취득으로 논의된다고 하거나 그에 비하여 부정설은 판례의 법원성을 부인한다. 부정설을 들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법원조직법에는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소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사법부는 입법권을 갖지 않으므로 법원의 판례법을 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 관한 판례는 없다. 판례가 법원성이 있나에게 해서 판례가 얘기할 일은 없기 때문에 아마 판례가 나오기 힘듭니다. 사견은 부정설의 입장이다. 다수를 할 경우 판례는 법원이 아니라서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급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이것은 법원조직법이 법의 안정을 위하여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이번에 하급 법원도 판례에 따라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면 그것이 상급 법원에서 깨뜨려질 것이어서 스스로 판례에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판례는 실제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판례. 구체적인 대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표현으로 법의 해석에 관한 일정한 결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즉 어떠한 내용으로 또는 어떠한 범위에서 장래 국민의 법생활 또는 법관을 비롯한 법률가의 법운용을 구속하는 격적 판례로서의 효력을 가져서 그 변경이 대법원 전업의 재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설치라면 사람의 의사표현 행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설치의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의 판결의 전체적인 법 판단에 있어서의 그 설치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 유의하면서 또 다른 재판 판례들과의 관련을 고려하면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특히 판결은 1차적으로 개별적인 사건에 법적인 해결을 부여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고 대부분 판결에서의 추상적 일반적 법명제의 15페이지 가겠습니다. 설치도 기본적으로 당의 사건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행해진다. 그 설치의 위화가 되는 이유는 당의 사건의 사안과의 관련에도 이해되어야 한다. 4번의 기타. 양가위법 헌법재판소의 결정. 문헌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법원 기타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그 결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고 한다. 생각할 건데 이런 설명은 옳은 것이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민사에 관한 법률이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때는 그 법률이 민법의 법원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원에서 제외시키는 소극적 의미의 법원으로 된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논리는 명령구축에 대한 대법원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학설. 학설은 현행법에 관한 것이랄지라도 조리를 통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법원은 아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여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또 논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